늦어진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언어가 늦어지는 만큼 행동이 더디고, 행동이 더딘 만큼 엄마 아빠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짜증이 많고 불만과 그런 욕구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 그 엄마 아빠의 중심 속에서 나오는 그 따뜻함을 가장 원하는데, 우리는 가끔 좀 내가 힘드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좀 쉽게 아이들을 양육해보고자 장난감 속에 우리 아이들을 내던져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 중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으면 매 순간마다 내가 안고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의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영향력을 주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다면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엄마가 레위인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던 그 부모였다는 증거죠. 피의 언약,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430년 동안 기성세대는 노예 고통 속에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모세가 태어나는 저 시대는 많은 영아가 죽음의 위기를 맞는 그런 재앙을 만난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머니, 기도하는 그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준비하게 하셨죠. 뱃속 열 달과 젖먹이 이 시간표가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표인가 알았기 때문에 젖먹이 시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모세는 영적인 정체성과 더불어서 40년 동안 애굽의 그 문화와 왕족들이 배우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교육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면서 비록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많은 훈련을 하는 시간표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모세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40년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는 430년 동안의 그 애굽의 종살이 그 문화를 종지부를 찢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죠. 이러한 모세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바로 태에서부터 시대를 향한 언약을 담은 그 부모의 기도에 의하여서 모세는 준비가 되었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솔로몬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그 아버지 이새의 영향을 받았고, 또한 언약궤에 대한 그 스승 사무엘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뱃속 열 달, 부모의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시간표, 내 품에 안겨있는 이 동안에 젖을 물릴 때에, 놀아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먹여주는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건축되어져야 될 그 성전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아가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도 불렀지요. 뚝딱뚝딱 성전 지어요. 어떻게 성전 지어요? 우리의 몸을 뚝딱뚝딱 믿음을 담아서, 기도를 담아서 우리 몸의 성전을 먼저 짓는 것,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도록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자녀의 그리스도가 되심의 이 피의 언약, 십자가의 그 언약을 우리는 부지런히 담아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약이 담긴 렘넌트의 그 현장, 그 성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이 항상 있는 줄 믿으시고, 귀한 자녀들 태속 10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담아주고 내 품에 안겨있는 무능한 이 시간표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담아주시는 우리 태영아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라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 갈상자 우리 찬양하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담아 믿음의 기도를 담아 증폭의 비전을 담아 그리스도 언약을 담아 언약을 담아 만들어요 세상에 썼습니다